커피 마셔. 다 했어. 다 하긴. 매주만 하면 돼. 대충대충 해. 똑바로 열심히 잘. 자, 여기 이제 거의 다 마무리 됐고요. 자, 지금 저 욕조 부분, 저 욕조 밑에, 자, 실리콘 쏘고 있습니다. 자, 저희 욕조 하단부는, 자, 하단부는 지금 욕조 치마가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실리콘 쏴주셔야 돼요. 자, 저 치마는 유동성입니다. 플라스틱이에요. 유동성이에요. 움직이기 때문에 저기 실리콘을 안 쓰면 무조건 탈락돼요. 매지에 크랙 갑니다. 자, 저 부분 매지 반 항상 쏴주시고. 자,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도기에 이 부분도 이제 실리콘 쏘는 업체가 있고 안 쏘는 업체가 있습니다. 저희 같은 경우는 아니고 실리콘 쏴주는 편이고요. 저 틈새에 물곰팡이가 생겨가지고 저희는 지저분한 게좀 싫더라고요. 그래서 안 써주겠어요. 항상 저 부분 써주고 있고. 저희 젠더에는 이제 갤럭시 블랙이라고. 예전에는 이게 국내에서 이게 버리는 돌이었었어요. 그래서 저거 하나에 우리가 맨 처음에 저런 게안 나왔을 때 7,000원씩 가공에다 썼었는데, 어느 땐가 저게 이제 상품화가 돼가지고 중국산 들어와서 있네요. 저게. 굳이 뭐 우리가 돈 주고 예전에 가공을 해서 쓰다가 지금은 뭐 그냥 편하게 사다가 쓰는 거고요. 자, 코너 선반 블랙. 자, 그리고 제가 요 앞전에도 이제 영상에 그 타일 매장에서 찍은 게 있어요. 그래서 이 슬라이드 이게 팡 닫히면 안 돼요. 요새 거는 그팡 닫히는 거는 옛날에 이제 완전 가장 기본장이고, 요새는 이렇게 끝에 가서 댐퍼라 그러죠. 댐퍼가 달려가지고 끝에 가서 팡 닫히지를 않아요. 이렇게 스무스하게 닫혀야 돼요. 자, 더운데 자 커피들 한잔 하시고 하십시오.